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사 전리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워볼 발음은요, 에 소리인데요. 에 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E 모양, 알파벳 E 모양인 에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A 모양의 뒤에 E가 붙어 있는 에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많이 실수하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SAT와 SET를 일단 발음해 보세요. 자, SAT, SET, 똑같은데. 자, 이거의 차이점을 볼게요. 일단 그냥 이 모양의 N은요, 에, 우리가 뭐뭐에, 그것에, 그냥 그거 말고 따로는 없는데요. 문제는 A 모양의 E가 들어간 에 소리는 많이 실수를 하는데, 이유는 자, 이의 발음은 턱을 아래로 많이 내려, 입을 벌려주신 상태에서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저음 소리가 납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이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 소리는 속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소리를 내주셔야 되고, 호흡이 많이 필요한 소리라서 여러분들이 발음하시기 전에 연습하실 때 호흡을 크게 들여 마셨다가 빼주시는 걸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그냥 에, 그리고 A 모양의 E가 들어간 N은 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드렸던 단어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일단 SAT예요.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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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정확하게 분리가 되셨죠? 이 단어만 한 50번씩만 연습해줘도 여러분들은 에 발음에서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see you soon!